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KBS 사장 양승동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용옥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오늘 나오실 연사님들은 사계의 최고 권위자들만 모셨기 때문에 주옥같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이번 개회사에서는 이번 국민대와 관련한 간단한 소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우리가 지금 KBS 앞에 모여서 KBS를 규탄하고 있지만 방송의 좌편향성은 KBS뿐만 아니라 MBC, SBS, EBS 전부 공통된 문제라는 점입니다. 왜 우리나라 방송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좌편향성을 띠고 있을까요? 그것은 극좌 성향의 언론 노조가 각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언론 노조를 극좌 성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을까요? 언론 노조의 강령을 보면은 언론 노조는 진보 정당과 연대하여 노동자 농민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진보 정당이라는 건 좌익 정당을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? 이렇게 강령에서 보듯이 언론 노조는 그 이름과는 달리 정치단체나 특히 좌익 정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